충청북도가 지난달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던 충주 지역의 방역대 해제를 추진합니다. 제천시는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디지털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지역별 주요 소식 송근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과 11일 잇따라 소 럼피스킨이 발생했던 충주시 주덕읍. 이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의심 신고는 없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럼피스킨 확산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방역대 해제를 위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방역대 농가 370여 곳에 대해 임상과 정밀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방역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순에는 청주 방역대 해제도 추진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럼피스킨이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오늘부터 축산농가 모임과 가축 이동도 허용됐습니다.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면은 도축장 출하나 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져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도 계속 예찰을 계속 진행할 거고요. 또 주기적 검사도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천시 송악면 입성리에 디지털 타운이 조성됐습니다. 디지털 타운에는 화물차의 안전 속도를 알려주는 스마트 전광판을 비롯해 지능형 CCTV, 미세먼지 센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이 설치됐습니다. 제천시는 이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막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 문학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 관리하는 영동문학관이 내일 개관합니다. 심천면 옛 향토 민족전시관을 리모델링한 영동문학관은 공연장과 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습니다. 영동구는 문학관 개관 이후 지역 관련 문학 자료를 수집해 학술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문학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